2012년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누나들을 설레게 한 소년 여진구가 2013년 초통령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카이포스 3D의 목소리 연기를 맡은 여진구. 꼬마 팬들을 만나기 위해 극장을 찾았는데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데 무대 인사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 인사에 나선 여진구는 우선 감사의 인사부터 전했고요. 이른 아침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시는 내내 굉장히 어색하셨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팬들에게 직접 포스터를 나눠주며 영화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여진구는 고교 진학 소감도 전했는데요. 일단 고등학생 굉장히 설레고 또 그만큼 좋은 추억들 많을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연기도 더 열심히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보다 2013년이 더 기대되는 배우 여진구.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여진구고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스카이포스 많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정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기하고 또 공부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